계속 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턴 찾기에 대해서는 우리 압축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 패턴, 그 다음에 음악에서 A코드, B코드 또 같이 바뀌어서 변형돼서 C코드 다시 AB 그런 식으로 패턴이 나온 거, 거부명령에서 아름답게 지금 제가 번역해 드린 것은 여기에 지금 이게 파이썬 코드, 이 거부명령 나중에 파이썬 코드가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실행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로딩은 되지만 인쇄가 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마크다운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실행이 될 것 같아요. 안 되나요? 이쪽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해보고 싶은데 그럼 영어분으로 가셔서 하시면 되십니다. 알고리즘은 강의 요약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은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많아져서. 이 코스를 여러분들이 따려면 여러분 교과에서 컴퓨팅 사고를 지수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적용할지 저는 구글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라이센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끝내가지고 요약을 하고 이제 역자 요기를 저는 이제 교육의 목적을 달라고 이제 교육 철학 원서만 땄어요. 철학 원서는 S로 썼는지 인으로 썼는지 오브로 썼는지 조사 하나만 조사부로 해야 되나? 조사 하나만 바꾸면 뜻이 팍팍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했던 그 원서를 봤는데 영어를 그 요런 구글을 한국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4년 전이네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더 웃긴 건 그게 또 이렇게 강의에 사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에 이제 엔트리 배움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이 링크가 좀 재밌는데요. 이렇게 얘들 엔트리 가르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학교에서 코딩을 하는 엔트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렇게 해서 그 뎁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실 온라인 강의도 이렇게 뎁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줄이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 네모 하얀색 너무 길면 안 된다. 10분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시작해 볼까요? 네? 아, 그다음 그래서 얼굴 빼고 얼굴 없는 강의로 그냥 마이크는 샀어요 싼 걸로. 그리고 나름 콘덴서 카메라를 빼놔서. 그러면 어떤 어린이들은 아 나는 이거를 더 빨리 바꾸게 할 거야 0.5초로 해보겠습니다. 0.5초로 하고 네, 이런 시대도 하고.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6분 남았네요. 6분 동안 이제 자유 질문하고. 이제 여러분 느낀 점 이야기 말씀하시고 이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그리고 아까 그 원서는 여러분이 강의 안에서 찾으시면 되시겠죠. 원서 주소는 여기 강의 자료 드라이브에 강의 노트 강의 자료 드라이브에 여기 특록 일 교육용 특록 여기 있습니다. 참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스팀하고 이게 지금 원서고 포인트 오브 그 시몬 페퍼트 교수님이 다른 면에서 쓰신 그런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서 보면 시티 이제 교육 철학을 적용해서 이게 This is a city life인가요? 도시의 삶인가? 시티 그 당시에 2015년도에 시티가 뭐냐 계속 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들 요거는 이제 중요 자료인데 이제 그 뚜껑 근데 인사이트가 있는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더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은 자료를 얼마든지 그리고 국내에서 우리가 융합이라서 창의재단에서 이 융합교육에 관련된 중등하고 초등을 책을 냈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돌아가면서 한 분씩 그 오늘 강의에서 생각났던 것들 하나씩만 이야기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컴피티션 스피킹을 왜 해야 되나요? 삶이 예전에 왜 우리가 수학 그때 저번에 수학을 우리 안 배웠는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수학을 배웠잖아요. 예전에는 컴퓨터 하는 인간들만 했는데 미래에는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중심 사회거든. 우리 삶에 훅 들어오잖아요. 소프트웨어가.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미래를 살아가는 기본 기술, 역량이기 때문에 컴퓨팅 사고력을 애기들 살라고, 잘 살라고, well-being 잘 살라고 하고 있는데 교육학적에서는 그게 집중해서 나왔는데 이 책에서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잘 표현해야 되지 않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 표현하고 싶은 그것의 하나로, 근데 저는 말장난이라고 봐요. 표현도 문제 해결이잖아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더 크게 보면은 문제 해결인데, 이 교수님도 아마 알고는 있었는데 뭔가 아젠다를 탁 줘야지 있어 보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보드게임은 구글 로버터틀이라는 36,000원짜리 보드게임이 있어요. 구글에서 나오는데 그거랑 유럽 코딩, 무료로 코딩하는 루비 코딩, 무료 유럽 코드, 유럽의 코드 주간이라고 일주일간 유럽 전체가 있는데,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에 썼던 그 무료 프린터만 하면 할 수 있는 그 코딩 두 가지랑 제 생각을 합쳤어요. 그리고 5,000원을 팔았는데 지금 이제 만으로 싹 올라가는, 이렇게 애기들이 요 두 가지 가지고 컴퓨터 없이 그렇게 배웠던 거고, 이것은 이제 요거 교재는 누리 과정을 했다면 요 과제는 그 교구에 관련된 교재예요. 그러니까 그 얘라는 로봇이 어떤 특성이 있니? 제가 막 봤어요. 얘 컨텐츠를 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 특성에 따른 것이 이렇게 분리가 된단다 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쪼물딱을 지금 제가 너무 짠하니까 접근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누리과정 전체에서 쪼물딱을 넣는 방법, 하나는 누리과정 요소에서 넣는 방법, 하나는 쪼물딱을 막 하면은 아주 기본 수준의, 그 여러분들 저 하면서 봤을 때는 아주 기본 수준 뭘까요? 전원 켜가지고 한 칸 앞으로 간다. 그 다음에 뭘까요? 두 칸 앞으로 간다. 그 다음에 세 칸 갔다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아주 따다다다닥 하게 하는 그 세 가지를 지금 저 고민인데, 뭐 말하는데 이야기를 이거 드리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선생님의 말씀은 가능? 저는 네. 컴퓨테이셔널 씽킹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그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계속 이런 개발자로서 계속 있다 보니까 항상 저도 이제 사고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야. 순차적으로 이거 한 다음에 맞아요. 이거 갖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뭘 하면 트루 아니면 펄스고 이렇게 사고가 잡혀 있어요.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번 보려고 책을 한번 샀어요. 샀는데 이게 질문이 이건 거예요. 다음 중 가장 맞는 것은? 하면서 1번부터 인문학이 들어왔네. 예. 그렇죠.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이렇게 그 보기 중에 골라야 되는데 그 중에 뭐 두세 개가 맞는데 그 중에 가장 맞는 것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겠어요. 네, 트루 아니면 펄스의 세상에서 살았는데 맞는 것도 있고 더 맞는 게 있다라는 거는 제 사고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테이셔널 씽킹이 좀 어떻게 보면 규격화되는 생각의 틀을 잡아버리는 교육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도 있고 좀 창의력이라든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이라든지 그런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는 제가 이제 질문 받고 막 할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네.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석회사처럼 여러분의 이 소중한 시간을 해서 올고짓도 드리려고 했어요. 아까 제가 그 영상 보면은 문제가 그거잖아요. 3분 안에 나는 이걸 말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인문학, 그래서 저는 배경화면도, 배경, 백그라운드 뮤직도 넣고, 그 다음에 그 아날로그적 글씨도 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교육이 정답을 따지는 교육이 되면 바로 그 문제가 있는데, 정답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반 각 교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들어가면은 그냥 소프트웨어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쪽이 반한 정합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쪽으로 해본 개발자 코스에서 그런 쪽으로 해보면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석 교수님 올림피아드 그것도 생각하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적인 또 교육학적에서 정도는 없어요. 난 이 사람이 좋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다 아니라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론이거든요. 교육자. 나는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나는 이게 가치됐다라고 생각하면 어, 맞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맞아요. 여기서 인문학에서 그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런 옵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근데 질문. 다른 분 또 있을까요? 50분에 끝내야 하는데 8분은 더 하고 싶은 제 생각이 있는데 민폐겠죠? 예, 그러면 더 하실 말씀이 계시면 여기다 올려주시거나 슬랙에서 저번에 슬랙 대박이었어요. 라이나가 리이나. 오, 아 슬랙인가? 페북인가? 아, 페이스 페북에서 삽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를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검색해서 어차피 다 나와요. 그리고 궁금해요? 라고 하면 바로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유의 과정은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음표만 무지하게 드리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유에서 그 자신만의 교육 철학이 생기고 다른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아까 똑같네.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 인사이트가 그 저는 2년 동안 막 교구를 전 세계 교구를 타면서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대단하십니다. 아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